각도에 따라서 질감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네, 잎사귀를 먼저 이렇게 형태를 만들지 않고 처리해 놨던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좀더 많고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적게, 네,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. 네,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선바디를 이용을 해서 조금 무거운 옆란의 가죽 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 무거운 느낌을 처리하면서 중간 부분에 네, 좀 이렇게 느슨한 느낌이 나도록. 네,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사이사이에 처리하면서 유칼립투스를 그 사이에, 옆란 사이에 살짝살짝 나오게 하면 또 훨씬 더 질감이 좋거든요. 그래서
좀 어색한 공간에 네, 이렇게 이제 유칼립투스를 사이사이에 이제 조금 처리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 선바디 있는 쪽에 그 근처에 좀 그루파를 시켜서 반달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달은 물대롱에 있는 그대로 해서. 네, 반달을 이렇게 처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약간만 옥시를 처리해서, 전체적으로 선이 조금 들뜨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옥시를 처리를 해서 질감을 조금 더 강화시켰거든요.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거면 이렇게 가죽 질감의 염난과 또 전혀 다른 그러한 가죽 질감의 염난을 형태적으로 표현하고 조금 요즘 긴 그러한 소재들 뭐 부들이라든지 전혀 다른 느낌의 직선적 그런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해도 또 긴장감이 있고 괜찮습니다.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아까 이제 선바디가 이쪽에 있었는데 선의 흐름이 또 이렇게 되면 너무 이쪽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. 그래서 요 공간적인 그러한 느낌은 오히려 좀 여유로운 그런 한번 쉬어 이렇게 쉬어서 갈수 있는 그런 여유감을 표현하고 또이 공간에 꽃이 없어도 전체적인 길이 크기 안에 이 작품의 표현이 다 이렇게 될수 있어서 작품을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선바디가 처리가 됐을 때는 선의 흐름이 또 이쪽으로 와서 이쪽을 아주 낮게 처리해도 괜찮은데 상전에서는 좀더 크게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크기를 이렇게 균형감을 맞췄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쪽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봐도 괜찮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